90.7MHz입니다. 박현준의 라디오가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청취자분들 아주 멋진 라이브의 세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플러그드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요, 음, 저희 이코노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팀이 나오십니다. 어,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자, 악퉁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퉁입니다. 예. 어, 자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퉁에서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를 맡고 있는 추승엽이라고 합니다. 추승엽 씨.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치고 코러스를 하고 있는 김엘리사라고 합니다. 김엘리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악퉁에서 드럼 연주하고 있는 장세환입니다. 장세환 씨까지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된 악퉁. 어 근데 추승엽 씨. 네. 어두분좀좀 좀 처음 보는 뉴페이스와 함께 오셨습니다. 어 사실 장세환 군은 예. 재작년에 왔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래서 기억을 아마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출연. 두 번째 출연이군요. 네. 아세환 씨,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제가. 오래됐고 네. 오,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지분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laughs> 아그리고또 새로운 우리 또김 네. 엘리사 씨는 사실 이름만 보고 제가 엄청 기대했어요. <laughs> 굉장히 아름다운 엘리사니까 일단 네. 아름답. 그런 답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머리 결은아름 <laughs> <laughs> 아저 그런 얘기 오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왜 네가 엘리사냐고 예. 어떻게 엘리사에 대한 이름에 대해 어떻게 뭐 보니까 약간 종, 종교적인 뭐 그런 예, 예. 예.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따서 지어 주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참 그래요. 김엘리사 님.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 뭐, 네. 그렇게 성경대로만 살지는 않는다는 <laughs>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통입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통은 저희 이 코너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계신 그런 밴드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 한때는 악통이 저희 이 코너 최다 출연 팀 가운데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그 지분이 뺏겼어요. 다른 팀한테. 로맨틱펀치한테 네. 아, 로맨틱펀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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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컸죠. 어쨌 네. <laughs> <laughs>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곧 금방 따라잡아야죠어 네. 네. 진짜 2015년, 16년까지는 네. 악퉁이 뭐 최다 출연 팀이었고 막 그랬는데. 네. 아 그렇죠. 정말 정말 잘었는데 네. 그때는 네. 진짜 앨범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네. 그랬던 때고 악퉁 뭐 굉장히 많이 나오셨었는데 네.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약간 네. 악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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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멤버분들. 불화로 인해서 멤버 교체가 있었나요? 그렇죠.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한 아니, 거지만 그래, 불화는 예. 아니지만. 아니죠 뭐, 농담 은뭐 예, 농담 <laughs> 같은 뭐 그런 농담 <laughs> 같은 거. 어쨌든 네. 멤버 교체가 좀 있고 굉장히 좀악총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추승엽 없이 솔로 활동도 좀 하시고. 네네. 네. 그러시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악총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 정말, 정말 이 박현준의 라디오 가가를 위해서. 네. 정말 오랜만에 합주도 하고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만 사실 개인 활동으로 좀 많이 예. 바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싱글들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 이게 또 공연은 또 이렇게 잘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예. 또 활동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예. 그러다가 이렇게 섭외를 해 주셔서 예. 어, 감사한데 어쩌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웃음> <웃음> 예, 어쨌든 그래서 즐겁게 예. 오랜만에 해주려 했습니다. 그럼 악퉁 우리 엘리사님하고 세완씨는 이번에 그 신곡 발표하셨잖아요. 네. 거기는 같이 녹음은 참여하신 거고. 네. 그러죠. 그러면 여기도 뭐 이제 뭐일 있을 때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껌바이권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laughs> 어... 단톡에 이제 연락이 오면. 어 단톡에 연락이 오면. 예 <laughs> 네, 홍대에 어. 모일지 양재에 모일지 이제 결정. 어아 그래서 <laughs> 네. 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희 친합니다. <웃음> 네, <웃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 근데 추승엽 씨 같은 경우에는 어, 2017년에 저희 이제 프렌즈 페스티벌에 네. 에, 또 그때 연말 콘서트 때 네. 이제 또 나와 주셔가지고 어, 그때 뵙고 또 지금 이렇게 또라디오가 통해서 네. 청취자분들 만는 건데 그때 정말. 가장 주인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섭외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면은 하 음. 라인업들 이제 차차 공개가 되잖아요. 제일 이제 막 기대를 품고 있는 아티스트 마지막에 딱 공개하는데 바로 공연 전날에 이제 딱 추승이 없이 이제 아. 네, 확정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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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무슨 그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그 섭외할 때야 예. 우리 그 무슨 마술사나 머리 예. 광대 같은 거 필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웃음> 섭외했던 <웃음> 그런 살짝 그런 느낌으로. 어. 예. 아 근데 진짜 예. 그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정말 오두방정을 떨고 <laughs> 가시고 <가셔서. 웃음> 분위기는 살았죠. 예. 예. 그 오두방정 떨었던 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 음. 가끔 볼 때마다 제가. 제가 오글거려요. 네. <laughs> 그, 왜 보세요? 저도 안 보는데. <laughs> 아,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 오두방정 떠시는 분이. 솔로 때 굉장히 오두방정 떨고 고셨습니다 아, 그,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변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래, 오늘. 악 툰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음. 어, 지난 그 봄에 이제 그 3월 15일에 이제 조금 기다려는 타이틀에 네. 싱글을 또 이제 발표하시고. <laughs> 보니까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야, 색감이 초록색, 빨강색, 파랑색, 빨강색 뭐 이런 거 나타나면서 90년 느낌 좀 물씬 풍기고 막 그러던데. 아, 네. 어, 뮤직비디오까지 <laughs> 찍으셔 이번엔 그 악퉁이 야심차게 지금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3.5 앨범 이후로 네. 조금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중견 밴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결성이 2002년이고 2008년에 이제 일집 앨범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에. 이게 조금 포지션이 살짝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끼리 얘긴데 그래가지고 공연을 또 계속 하는 게아 공연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다 그래야 될까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조금 더 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하던 와중에, 음. 어, 또 개인 일도 바빠지고, <laughs> 예, 그러다 가 이렇게 또김 엘리사 군도 새로 들어오게 되고, 네. 해서, 어, 뭔가 좀 활발하게 해보자. 그래서 아. 2008년 11월부터 네. 예, 싱글을 한국식 예두 달에 한 곡씩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번 내보자. 예, 2018년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네네 아. 그래서 세 곡을 발표를 했죠 지금까지. 아. 예. 그럼 김엘리사 씨는 그 전에 이제 추승엽 씨하고는 뭐 이렇게 얼굴은 알던 뭐 그런 아, 아. 제가 예. 그 어떤 공연 섭외를 받아 가지고 갔었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출연진이 나오는 공연이었어요. 예. 그 시베리아노스키 류지현 예. 씨그 예. 추모 공연 같은 공연는데 예. 예. 거기 하우스밴드 같은 뮤지션이었는데, 아전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어, 발라드에서 춤을 추는 베이스가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예. 발라드를 하는데 춤을 춰요? <laughs> 예, 그래서, 어, 는 뭐지? 그래가지고, <laughs> 예,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잘 친다. 제가 농담으로 그 당시에 예. 김은태 씨 베이스 가 있었으니까 예. 정말 농담이었죠. 농담으로 야, 나악통하자 아, 저 외국에 유학 갑니다. 그러더라고. 요 아... 근데 걸렸어요. 안간 거를. <laughs> <laughs> 악퉁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네. 아, 그런 것도 거짓말 예. 했는데. 그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laughs> <laughs> 야, <웃음> 근데 유학 안간걸딱 걸렸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코끼 낚이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몇년 뒤에 네. 낚였죠. 야, 아 그때 왜 그랬어요 도대체 최승엽 씨한테? 아 그때는 정말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저도 네. 이제 악충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네. 2 0 0 0년대 초반에 TV에서 이제 우연히 뮤직비디오를 접했는데 아. 웬존 레논이 나와서 로버트 플랜트처럼 <laughs>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참 괜찮은 팀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TV에서 이제 모니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되게 반갑게 받았었죠. 아, 둥이 네. TV 출연이 많았던 팀은 아닌데 그때 그걸 또 놓치지 예, 않고 보셨네요. 뭔가 또. 인연이 있었던 것 이게 같아요. 이게 또 예. 그런. 그 음악 키드들은 예. 그런 거 찾아서 보잖아요. 예. <laughs> 네. 그니까 키드였군요. 네. 예. 그렇죠. 녹화도 하고 막. 아, 아, <laughs> 녹화까지 했어요. 악통 아, 공연. 을 <laughs> 그때 막 대학생이고 이럴 때니까 아 그당시엔 유튜브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렇죠. 뭐 예. 누가 연주를 하거나 뭐 노래를 하면 무조건 이제 녹화를 해서 돌려보그랬죠. 처음, 처음 듣는 얘기. 처음 예. <laughs> 듣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악통과 함께 또 어, 라이브도 진짜 오래간만에 지금 라이브하시는 거고. 아, 어,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 저희 이거 섭외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급 합주를 하셨다고. 네. 네. 진짜예요. 아, 평소에 네. 합주 안 하십니까? 어, 그 네. <웃음> <웃음> 최근에 조금 저 이렇게 예. 말씀드렸잖아 개인, 개인 활동이 게, 좀 많다 예. 보니까 세 번째 말씀드렸시피 예. 개인 활동과. 예, 어. 아, 그럼 여기 <laughs> 엘리사 씨하고 우리 세환 씨다 그러면은 <laughs> 각자 또 다른 팀도 있고 막 그러신 거요 예 드는 거요. 예 아... 연, 네, 연주 세션 세션활동 네, 세션 활동. 아, 세 i 아, 씨도 네. 마찬가지로. o n session. s e s s i 그냥 네. 뭐 녹음이라든지. 음, 세션 활동 같은 네. 걸 하고 계시고. 네. 어 그러면 그러니까 e 추승엽 씨가 악퉁이란 이름으로 냥냥 같이 그냥 공동체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거군요. 그니까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저희 <laughs> 밴드입니다. 저희 o n action. s e s s i o <laughs> 그래요 악퉁 오늘 추승엽 씨, 예, 보컬, 기타 그리고 김엘리사 씨 베이스, 장세환씨 우리 드럼 이렇게 세분 악퉁으로 나오셔 가지고 첫 번째 라이브를 들어 볼 텐데 첫 번째 라이브로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어 고노테큐 라이 명곡이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한 말씀 드렸시피 합주를 자주 안 해서 네 <laughs> 가장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할수 네, 있는 거. 그럼요. 네. 예. 고노테큐 라이드. <laughs> 이게 1집이었나요? 이게 2집 3집입니까? 야, 이 노래 굉장히 또 악퉁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아, 음악일 이걸 것 타이틀로 같은데. 타이틀로 할거그랬서 예. <웃음> <웃음> 고노 테이큐 라이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악퉁 고노 테이큐 라이드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야. 예전에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라이브 해주셨던 기억도 얼핏 나는 것 같은데, 어 들을 그러면, 때마다 예. 멋진 음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자, 악퉁 예, 악퉁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사실 뭐 저희 프로그램 이제 처음 나오셨던 게 2010년에 이제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10년 지기에요 거의 그렇죠. 그러네요. 횟수를1 0년아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laughs> 이제 제가 추승엽 이를 알았던 거는 그 이전에 이제 또그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예. 이전에 또 이제 도 신도, 신도시 예, 때문에. 알게 되고 막 그랬던 거기 때문에 네. 아, 10년 지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왜 이렇게 우리가 10년 지기가 됐을까요? <laughs> 다음에 한잔 하시죠. <laughs> 아 <그래서. 웃음> 아유, 그래. 그래도 진짜 정말 변함없이 악퉁이라 이름을 이렇게 유지하고 끌고 오시는 걸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정말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네, 응원을 감사합니다. 보내게 되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제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네. 개인 활동들을 충분히 하면서 밴드를 해라. <laughs> 개인 <그래>. 활동을 <laughs> 하면서. 그래야 밴드 연지가 네. 된다. 어. 그지 않니? 맞습니다. <laughs> <laughs> 대화는 단톡으로만. 예, 대화는 단톡으로만 하고. <laughs> 절대 길게 얘기 안 하고. 길게 얘기 안 하고. 네. 어 합주화로 모여서도 최대한 빨리 어. 짧게 끝내고 네. 사생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자제하고. <laughs> 아, 그래요. 사실 근데 추승엽 씨는 뭐 악통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신곡을 냈습니다만은 개인 활동하시면서 프로듀서로도 많이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조그맣게 많이는 아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로맨틱펀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 네. 어, 요즘 많이 큰 로맨틱 펀치 그 <laughs> 보컬 베인 역시 솔로도 <laughs> 예, 이제 제 덕에, 예. 예 솔로곡도 이제 프로듀싱 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밴드 활동하시고 또 프로듀서로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작업도 하시고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음, 하시면은 좀 느낌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 그 일단 예전에는 음. 악퉁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음. 그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했어요 그니까 어 제가 하는 다른 음악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음. 어,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벌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음. 있지만. 알 아, 그렇죠. 어쨌든 해드리니까, 예. 다른 활동들도 조금 더 마음가짐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음. 했더니 우리 악동 음악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음.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음. 좀더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음악의 프로듀싱을 하면 또 거기에서도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음. 예, 조금 더 음악적인 또 것을 하면 저희에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근데 베이니역 어, 씨 솔로 듣는데 아, 굉장히 또 멋있게 또또 또 프로듀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아예 네. 또 노래 워낙 잘하고 곡, 곡이 또 좋아요. 네, 배인혁 씨 곡이. 그래서 네. 배인혁 씨가 굉장히 추승엽 씨가 대단한 뮤지션이다. <laughs> 여기 나와가지고 <laughs> 아, 그래, 그래 진짜요? 방송에서 추승엽 응. 대단한 뮤지션이다. 아, 찾아봐야겠다. 네. <laughs> 그런 얘기를 <laughs> 어, 하고 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데종 존경하는 뮤지션인 아니,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배인혁 씨 굉장히 예, 예.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예. <laughs> 굉장히 아, 멋있습니다. 갑자기 배인혁도 급도 여기 또 출연하네요. 예. 또 이제 그만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수 웃음> <laughs> <laughs> 자, 어, 이번에 그러니까 또 음원을 하나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 원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어, 마지막 원기는 1월에, 1월에 발표했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쪽. 그그그 그, 그 누구죠? 아, 갑자기 뮤지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그 그 영국의 예. 3인조 피아노 킨 킨. 그, 예, 킨. 예. 아, 어, 예. 역시 팝. 예. 킨. 예. 킨의 예. 느낌을 조금 어, 내고 싶었어요. 예. 그것을 어쿠스틱 기타 느낌으로 어. 한번 표현을 해 보자라고 예. 쓴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공기 듣고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기 어, 킨 느낌도 좀 나는데 킨이 그래서 지금 활동 안 하는군요. 네이 노래 딱 나오는 거 보고 <laughs> 아 한국에서는 악퉁이 아 우리 안지 <laughs> 안 되겠는데 이러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뭐라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laughs> 우리 나요아 <laughs> <laughs> 어쨌든 키인의 음. 음악에 또 이렇게 약간 네. 또 영감을 받아 가지고 어, 네. 만든 악퉁의 네. 마지막 공기. 네. 어, 최근 지난. 겨울에 나왔던 예, 제목에 조금 이슈가 있었죠. 음. 어, 조금 무슨 임종전 같은 그런 <laughs> 제목에 악중의 임종전이니까 <laughs> 예, 마지막 온기, <운기>. 악중의 <laughs> 마지막 온기를 예. 느낄 수 있는. 아 이거 하고 저기 엘리자랑 결별하는 거 아니지? <laughs> 그런... 아 여기 세환 씨는 영원히 그냥 추승엽의 <laughs> 네. 남자로 남는데 세환이는 지금 굉장히 잘 적응을 해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예. 사생활 얘기 짧게, 짧게. 뭐 그런 예,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최대한 피하고 예. 아주 잘 적응을 해서 그지? 좋지 않냐? 네. <laughs> 네, 이렇게. 그럼, 그럼 이렇게 대답도 이렇게 짧게. 아, 대답도 짧게 하고, <laughs> 네, 간단 명료하게. 네. 아, 다만, 이제, 김 엘리사 씨가 이제 도망가실까봐. 어,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적응하고 네, 있습니다. 적응 엘리사 예. 장세양군에게 예, 잘 예, 배우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laughs> 예. 아, 제일 여기가, 제 막내신가요? 아니면? <laughs> 아니요. 둘째. 제가 둘째, 둘, 둘째. 아, 둘째입니까? 네. 아,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laughs> 악퉁이 어, 최대한, 어, 잘, 밴드를 유지할 그게... 수 있다는 것을. <laughs> 말 최대한 적게? 아, 그렇죠. 자주 안 보고. 대화는 단톡방? 그렇죠. <laughs> 예, 요렇게. 개인활동 열심히. 개인활동 열심히. <웃음> <웃음> 자, 그래요. 악통웅이고요. 어, 3부 마무리하고 저희 4부에서 어, 또 신곡 라이브도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어~ 치료해줘 네, 네 (3부) 마지막 곡이 요것도 같이 이번에 공개하신 건가요 네 이게 가장 먼저 (2008) (2018년) 네. (11월에) 발표했던 싱글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요 저희 (4부에서) 이어갈게요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악충의 라이브 잉글리쉬맨인 뉴욕 야이음악을또 이렇게 멋있게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예. 굉장히 예전에만 그~ 편곡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거의 (2005년) 아이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좀그다 아직 그예그이0 년대 이게 대평가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예. 많은 가수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좀 억울해서 예. 예전에 우리가 다 했었던 건데 그니까요. <laughs> 아마 그 했던 거 아마 보고 또 이제 악퉁을 보고서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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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한 그, 걸 수도 있어요. 그, 그, 그랬어요. 아 여기 그래? 김엘리사님도 그 악퉁의 그 <laughs> <laughs>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데 영상 자료를 그 보고 그러셨다잖아요. 네. 네. 키드 키즈들은 네.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해주지 방송에 나와서 <laughs> 아 악퉁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악퉁의 음악을 듣고, 아 엘리사님 엘리사 씨는 그동안 아 그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처음 들었어요. 아, 아 네, 네. <laughs> 그뭐좀더예 그러니까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악퉁 좋아했었다 그러면 좀 만만하게 볼까 지금 저는 몰랐는데요. 지금도 만만해.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참 이렇게 어 밖에서 이렇게 악퉁을 보다가 안에서 또 이렇게 악퉁의 일원으로서 네, 또 네, 활동을 네. 하고 계시니까 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재밌게 네. 예. 대화는 단톡방으로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자 오늘 악퉁과 함께하는 <웃음> <하는> <웃음> 시간이고요. 어 이제 다시금 이제 최다 출연 자리를 또 쟁탈하기 위한 네. 지금 이제 다시 포석이 지금 깔리고 있지 않나.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예. 자, 아 오늘 어 잉글리시맨 인 뉴욕 악퉁에또 라이브로 사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두 달에 한 곡씩 싱글이 나왔잖아요. 네. 다 이제 문제 물론 최근에 나온 곡 라이브로 해 주실 텐데 뭐 치료회죠. 마지막 온기 조금 기다려까지 이제 새 곡이 나왔는데 이제 뭐 악퉁을 기억하시고 또 좋아하셨던 분들은 어 앨범도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도것 같아요. 어 그... 그러고 사실은 이제 가을에 가을에 예, 앨범을 생각을 하고 있, 있거든요. 음. 근데 조금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조금 음 음원 시장 패러다임이 좀 변해서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음. 어쨌든 싱글을 두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은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음. 앨범은 확정은 아니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아, 정도. 예. 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악통으로 이제 싱글은 무조건 네. 나온다 그래도. 네. 하늘이 두장 나도. 그래서 이번 오 월이 좀 걱정인데. <걱정했네요>. 오월 어, <laughs> <일단>. 어, <laughs> 네, 달. 어 그러네 이제 오월달 이제 또좀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5월 달? 이제 해야죠. 아 이제야 해야 됩니다. <laughs> 오늘 방송 마치고 이제. 회의 좀 해. 어, 만난 김에. 회의 좀 해. 만난 김에. <laughs>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서. 아니 네.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지금? <laughs> 그래도 합주 때문에. 예. 합주 때문에. 예. 방송을 예. 위해서 또. 예. 방송을, 또. 예. 방송을 예. 위해서. 예. 예. 사실 근데 했죠. 제가 추승엽씨 연락했을때 굉장히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laughs> 바로 대답이 안나왔죠 그러니까 <laughs> 네. 이거를꼭 같이 악촌..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원래 안그러셨거든 원래 예. 아 그럼요 자기 예, 저희 노래 어 그럼요 예. 근데 이번에 이번 이번에 전화, 처음, 이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예. 아, 시, 사실, 뭐, 이제, 신곡 나오고 그러면 저한테. 아, 그 그렇죠. 왜냐면, 신곡을 해야 되니까. 예, 네. 보내주시고, 네. 이제, 음원 보내주시고, 이제 들어보라고 이렇게 항상 그러셨는데. 아, 그래도 음악이 좋길래 제가, 아, 마뭐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막 주저주저 하시면서. <laughs> 그냥 트,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 하라고. 주저주저 하시는데, 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셔가지고 합주를 하셨던 거였군요. 아니, 어쨌든 정말 좋습니다. 오랜만에 합주하고, 네. 나와서 방송도 출연도 할수 있고 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 계신 이 세완 씨하고, 우리 김혜 실 김혜리 사 씨하고 추승엽 씨하고 요 멤버로 정기 공연은 한번 어떻게 한번 진행이 됐던 건가요? 되는 건가요? 그것도 기획을 해야죠. 이제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네. 이 멤버로는 네, 저희 단독 공연은 아직은 안 했고요. 그 네. 그것을 이제 역시 차후에 차후에 예, 좋은 때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무대에서 뭔가 합이 안 맞는다거나 뭐 무대에서 뭔가 좀 그럴 것 같, 부담되거나 뭐 그건 아니겠지만 예그 저희 역시 그 사생활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런 아, 그런 부부부잘안 맞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예. 음악적으로는 아주 좋죠 음악적으로는 예. 예 어쨌든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앨범에 대한 다음 5월달 신곡에 곡은 뭐 나온 게좀 있나요 이제 뭐네 <laughs> <이제 웃음> <이제 웃음> <맞더라. 웃음> 네. 제가, 네. 제가 또그 곡을 금방 되게 빨리 쓴 스타일이어서요. 네. 또 하긴 뭐 또주 팹토리라고 그 네. 해가지고 굉장히 곡을 또 양산을 해내시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laughs> 예. 예. 뭐 계속해서 두 달에 한 번씩은 악퉁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뭐 계속 응원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라이브를 이제 조금 기다려를 또 이제 들어볼 차례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네. 악퉁의 신곡입니다. 네. 네. 이 곡을 위해서 합주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군가, 누군가 앞에서 연주하는 게처음이지이 <laughs> 곡을 위해서. 예. 저희 셋 이외에 예. 라이브로 들으신 거는 네, 처음이십니다. 아, 그럴까요? <laughs> 예. 어떤, 어떤 음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어, 이제 들려드릴 이 곡은 어, 3월에 발표했던 곡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11월부터 두 곡의 싱글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음악적으로 조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조금 더 그냥 이번에는 좀 악퉁스러운 그런 곡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악퉁 조금 기다려까지 라이브 어 듣고 왔습니다 어, 근데 뭐 이게 이런 댓글이 있었네요 악퉁도 복면가왕에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laughs> 댓글을 우리 수불 작가가 본것 같은데 아, 어, 어, 어디서 보셨을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봤을까? 지금 지금 금시충문 이 있는 데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어, 이런 얘기가 <웃음> 보니까 <웃음> 있었대요. 민망합니다. 예, 복명 가왕에뭐서외 <laughs> 네. 어, 오면 당연히 가는 거는 네. 뭐 뭐. 가는 건데 엘리사 니가 적은 거 아니니 <웃음> <웃음> 작가님한테 전화 받고 <웃음> 네. <웃음> 아니, 물론 섭외 되면 네. 좋죠 네, 네. 네. 복면가왕에 그냥 일단 개인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동 등에 네. 하고 있는 걸로 <laughs>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인천 와이번스 야 아, 응원과 네. 지분이 또추승엽씨가 상당한 걸로 <laughs> 알고 있습니다. 아네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Y1 네. SK y 1의 안타송부터 시작해서 예. 뭐 선수들 응원가 이들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한번 그 SK하고 인연이 되니까 계속 지금 막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laughs> 예, 이 2019년도. 예. 2019년도도 응원가 지금 예. 그래서 그 고종욱 선수 만들었고요. 예. 예. 정진기 선수 것도 정진기 선수 것도 작년에, 작년에 만들었고 예. 올해는 고종욱 선수 것도 만들었고 그 예. 작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예. 올해는 또 선수들이 예. 또 작년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 예. 계속 그 바뀌지 않고 이어지다 보면서 예. 올해는 좀 곡수가 줄었죠. 아 그냥 선수의 기운을 이어가겠다 예. 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야 이제 음... 제가 할 곡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 <laughs> 아, 뭐 최종 선수 뭐 김광현 선수 뭐 이런 거 응원가 안 들어오나요? 어 최정 선수는 본래 있었고 아, 김민성현 선수는 만들었었고 김광현 선수, 투수는 본래 응원가가 없습니다. 아 응원가 네. 없고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러면 네. 내가 한번 이 선수의 응원관 내가 진짜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혹시 그런 선수가 있습니까? 어, 양이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laughs> 근데 이런,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아니 저희는 <laughs> 어 이게 또그 그 본인의 어떤 네. 자유 의지를 굉장히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 편하게 음, 뭐 꼭. 사실 SK 와이번스 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 되어서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든 노래가 음. 이게 TV를 틀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매회 음, 음, 음. 공격 때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그고또그 선수가 또 홈런을 치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승을 하네 네.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다가 제일 뿌듯했던 게 뭐냐면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이재원 선수가 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안타 성을 부르더라고요. 아 이게 선수들이 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예, 그래서 그거 보니 소름이. 막, 예. 예. 그 저작권 들어오나요? 그게 아마 이재원 선수가 악통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저는 더 소름이 돋았던 거아요아진요 예. <laughs> 이만큼 소름이 돋진 않았을 거예요. 어, <laughs> 아, 울 개인적으로 이재원 선수하고 친분도 있으십니까? 전혀. 전혀. 네. <laughs>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단에서 연락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없죠? 구단 엔터테인먼트에서. 예, 아, 구단 구단을 통해서 네. 이제 응원가가 네. 들어오고. 네. 아 그러면 SK 공연 그 경기 중에 뭐 중간에 뭐 공연을 하신다거나, 네. 뭐 시구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구는 했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작년에는 시구를 하러 갔는데 우치가 돼서. 아 우치 네. 가는 날도 우치가 네. 돼서. 네. 아, 그렇군요. 또 좋은 기억이 또그 기아의 또 헥터 선수와 헥터 선수 예,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웃음> 만났는데 <웃음> 그 냄새가.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 어쨌든 그러면 뭐 SK 와이번스뿐만 아니라 네. 어, 언제든. 다른 구단에서도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또 예. 예, 몇몇 구단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긴 했었는데요. 예. 예, 밝히는 없습니다. 밝히는 없습니다. 아왜 무슨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아, 그래도 거기 또또 또 이게 예. 또그 또 업자간의 그런 업 <laughs> 약속이 <웃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양의 여이가 나오는데 저, 예, 또 마산 또 제가 좋아하는 노하니까요. 예. 만들고 싶은 <laughs> 느낌이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올해도 그럼 한번 어, 진짜 야구장에서 이 TV 중계보다가 그 응원가 네. 본인이 네. 만들고 나오면 참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저작권도 이렇게 좀싹 들어오고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것도 이제 어, 네. 이렇게 조정을 해봐야죠. <laughs> 중요하거든요. 어, 이것도. 네. 예. 아 오늘 악툰과 함께하는 아,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또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음, 오래간만에 진짜 정말로 오래간만에 예,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로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어, 앞으로 니까 5월 달에 싱글은 네. 나오는 걸로. 네, 네. 약속했는데 이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예. 이게 약속을 날짜를 잡아 놓고 가야 저희가 또 날짜 언제로 하게... 잡을까요, 그러면? 어, 5월 16일 정도에 발표니까 한 네. 저희가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발표가 주일 뒤? 예, 5월 달에 <laughs> 네. 또 싱글이 또 나온다 보니까 올해 두 달에 한번 꼴로 앞등의 네. 신곡들을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 또 이제 봄에 예, 뭐 좋은 노래들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 우리 또 김엘리사 씨 네.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아,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에요. 네. 어, 예, 아주 너무 반가웠고요. 연주할 때 네, 가장 반다웠습,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뒤태가 네. 아름다운. 예. <laughs> 그리고 또 드럼의 장세한 씨. 예. 어, 좀, 너무 너무 좀 조용하게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여기 네. 뭐야. 마지막으로 장세환씨 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가시죠.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우리 추승엽씨에게 한마디. 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 <laughs> 없어요. 원래 악퉁이였군요. <laughs> 네. 문자로 네. 좀 하는 네. 그렇죠. 아, 주로 문자로 주고받다 보니까 <laughs> 네. 어색하지? 어색하게. 네. 만나서 네. 얼굴 보고 얘기하기가 어색한. <laughs> 자, 악퉁과 함께 했고요. 추승엽씨 가시기 전에 우리 추천 팝 하나 청취자분들께 좀 골라주세요. 네, 이게 봄날과 어울리는 노래같으세요 음. 스웨이드의 음. 네, Beautiful o n 좋습니다. 네. 자, 이 음악 듣고요. 오늘 또악총의 멋있는 음악들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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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